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민심의요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엔 건고율 100% 세관 개장 이장춘역의 김종수 배우 모십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네, 거의 지금 양말과 핸커칩이 포인트입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김종수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부 밀수정. 예, 우리 아 네. 밀수판에 야망 있는 막내죠. 장도리 역의 박정민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청청 패션으로 너무 멋지게 박정민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박정민 배우를 보면 청춘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민 배우 잠시 후에 보실게요. 자, 이번엔 전국구 밀수원 권상사 역으로 열연한 조인성 배우입니다. 네, 조인성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데 얼굴이 가장 멋진 우리 조인성 씨. 네네. 다 웃고 다시 뒤로 돌아주세요. 네. 왼쪽. 아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조인성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해녀들의 리더죠. 엄진숙 역의 염정아 배우입니다. 오늘 정말 눈부신 예, 패션과 우리 염정아 배우의 카리스마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아 하트를 왼쪽도 봐주시겠어요? 하트로. 네. 그리고 정면 뒤쪽 그리고 오른쪽에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스러운 네 염려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성공을 위해 밀수판에 뛰어든 조춘자 역으로 열연한 김혜수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아, 조춘자 자체로 오늘 예, 영화 속에서 나오신 것 같은 우리 김혜수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매 필모마다 새로운 인생캐를 완성하시는데 이번에 또 조춘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손 하트요? 네, 아 좋습니다. 사랑 가득
스틱 담아서 시선 왼쪽도 받으시고요. 정면 오른쪽 시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염정아 배우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드디어 영화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네, 김혜수, 염정아. 염정아, 김혜수.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조합이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말 멋집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또 어떤 서사를 만들어 주실지.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두 분이 혹시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의 주역분들. 네, 네, 김용수 배우님도 오시고요. 고민지 배우, 우리 조인성 씨, 박정민 씨. 네. 자, 이제 여섯 분 조금만 가까이서 T자, T쪽으로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셔서요. 박정민 배우가 몸을 살짝 틀어서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김종수 배우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네, 몸을 살짝 좀 돌려주시면 오른쪽에서도 잘 나올 수 있게. 자,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작은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 하트. 네, 좋습니다. 왼쪽.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지금 하트 하트, 예, 크로스 하트. 정면. 그리고 몸을 트셔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환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수의 연출을 맡은 유승환 감독님께서 중앙으로. 네, 좋습니다. 좀 가까이 서셔서요. 자, 역시나 박정민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몸을 완전히, 예, 틀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김종수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밀수로 외쳐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밀수 파이팅! 자, 이 파이팅한 분위기로 현수막 들어와 주시죠. 자, 현수막을. 네, 좋습니다. 올 여름엔 밀수죠. 네, 밀수 있다. 자,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으로. 네,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네, 밀 수 있다. 예, 올여름에 밀 수 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 지금 이쪽으로 너무 오셔갖고. 자, 박정민 씨 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완벽해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수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다들. 대부분 좀 보여주실게요, 가운데. 네, 이게 팔을 그러면 길게 뻗으셔야겠네요. 현수막이 생각보다 길어서. 네,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서. 네, 엄지척 좋습니다. 밀수 엄지척.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유승환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쪽으로.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빌스의 조춘자 역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 김혜수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염정아 씨. 안녕하세요. 밀스에서 해녀들의 리더 엄진숙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인성 씨. 네, 안녕하세요. 밀스에서 권상사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민 씨. 네, 저는 장돌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스에서 밀수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다방마담 고흡분 역할을 맡은 고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수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수에서 세관계장 이장춘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밀수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자, 이분들 그냥 무대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2023년 여름 극장가를 빛낼 해양 범죄 활극 밀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밀수의 티저 예고편부터 만나보시죠. 이 이야기를 기획할 때부터 일단 김혜수 배우님과 염정아 배우님은 그냥 이 두 분이 그냥 탁 떠올랐었어요. 이미. 네, 영화 만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다른 배우들은 이런 영화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관심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 대본을 드리고 주고받고를 네. 했군요. 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현장에들 와 계시고 네. 그 반갑다고 인사하고 네. 네.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그냥 운명처럼 떠오른 분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꼭 이분이어야 했던 분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체 불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스틸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지금 각각 있죠. 범상치가 않습니다. 한 분씩 키워드에 담긴 의미와 함께 캐릭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마이웨이 조춘자님. 마이웨이. 예, 네. 뭐 상황이 어떻건 내길 가죠. 조춘자는 14살부터 식모살이를 전전하다가 밀수판에서 뭔가 이렇게 한탄 크게 하자는 계획하에 이 판에 뛰어든 인물이고요. 뭐라 그럴까 이 마이웨이라는 단어가 딱 설명하듯이 길이 없으면 길 만들어서 뚫고 가는 캐릭터입니다. 그게 조춘자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리더 엄진숙님. 네 말 그대로 리더인데요. 해녀들의 리더고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질을 했고요. 그 동료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의 생계까지도 다 책임지고 네, 싶어하는. 네. 그런 진정한 리더 엄진숙입니다. 아 멋집니다. 자 우리 밀수왕 권상사. 네, 저는 뭐 전국구 밀수왕으로 나오고요. 원래 거래했던 어떤 지역이 좀 활로가 막히자 조춘자를 만나서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예, 그 이제 여기가 이제 해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지금 조춘자님도 그렇고 엄리더도 그렇고. 우리 권상사까지 70년대에서 고스란히 지금 오신 딱 밀수에서 그대로 지금 현장에 오신 느낌이에요. 오. 박경민 씨만 하겠어요. 저는 박춘자. 네, 자 우리 자 그렇다면 불타는 브로콜리 장도리님. 네. 그 맹룡해운에서 네. 춘자 누나랑 진숙 이 누나를 보필하면서 예, 잡일을 좀 하다가 그 두 분이 이제 밀수에 미술 시작하시면서 네. 저도 이제 그 어깨 넘어 배우다가 조금씩 욕심을 좀 부리기 시작하는 예,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틸을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제림이다 이런 예, 그런 느낌 어떻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바로 인정해 주신 우리 박경민 씨. 자 황금 막내 고흡부님. 네, 저는 황금 막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실제로도 현장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막내다 보니까 실제로도 예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현장인데 오프니 캐릭터 또한 이제 다방 막내로 시작을 해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 군천에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춘자 언니와 진숙 언니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인데.
네, 그런 굉장히 사랑스럽고 네, 러블리한 인물입니다. 사랑스러운 정보왕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라떼 이장춘님. 네, 저는 이제 군천시 이제 세관 계장이죠. 그래서 또 어떤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검거율 100%에 도전하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네. 지금 그 위치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장. 그렇죠. 네. 뭐 약간씩도 이제 밀수에 말려들면서 약간 불편해하겠죠, 저를. 네. 나를 불편해할 거다. 유일한 공무원이시니까. 유일하게 예. 지금 그 직업이 있는. 예. 자, 우리 감독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볼게요. 완벽주의자입니다. 감독님, 요거는 우리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거든요. 그 제가 왜 저를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완벽주의자라면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동안 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거를 그래서 본인이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로 박정민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이번에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예, 예. 작업하면서 어떠셨나요? 완벽주의자인 면모를 만났나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쁜 의미 아니야, 좋은 의미, 예, 좋은 의미. 예.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저한테 있던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어떤 모습을 먼저 발견을 해주시고 그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게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시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과정 자체를 즐기게 만들어주는 예. 완벽주의자다. 예, 예. 감독님 인정하십니까? 제 입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류승환 감독님은 뭐 밀수뿐만이 아니라 전작도 그렇고 모두 함께했던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서 또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조인승 씨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영화는 일단 제일 중심이신 김혜수 선배님하고 염정아 선배님 이외에는 그 감독님 주변에 시간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작품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나눈다고요? 예.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서 논다고. 네. 놀면 그렇게 놀면 안 된다. 놀면 뭐 하니? 현장에 나와라 그래서 현장에 나갔고. 그래서 찍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네.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정말 정해진 분은 두 분이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됐다라고. 감독님, 예, 시간 되는 사람들이 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운명으로 생각났던 이 두 분 김혜수 씨와 염정아 씨는 드라마에서 잠깐 만난 적은 있지만 영화 첫 호흡이셨어요. 어떠셨나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최고였어요. 최고의 파트너였고 저는 염정아 씨 연기를 워낙 좋아했어요. 염정아 씨가 한 작품은 영화 드라마를 아마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여서 정아 씨 연기 참 좋아했는데 처음에 그 강혜정 대표한테 자기 영화하자 여성 중심의 서사고 함께할 배우는 염정아 했을 때 환호했어요. 그리고 실제 작업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배우라는 걸 알았고 특히 제가 좀 부족한 면들을 많이 채워줬고 그리고 예상도 못했던 이제 저희는 수중 촬영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 둘 다 서로 전혀 그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완벽한 찰나를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작업이 배우예요. 정말 네. 좋았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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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많이 오면 염정아 씨 이제 가야죠. 네. 저는 뭐 진짜 최고였고요. 예. 네. 그 어떤 현장보다도 행복했었던 현장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진짜 막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좋았던 현장이었고 그 중심에 우리 혜수 언니가 있었고 저도 강혜정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런 영화를 기획하는데. 김혜수 씨랑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나오면 김혜수 씨는 어떻게 소리를 질렀나요? 너무 좋아, 정아 너무 좋아, 막 진짜로 막 느껴져요. 네.
그 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딱 연기를 내가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상대가 탁 이렇게 받을 때 왜 짜릿한 순간들 있잖아요. 계속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 실제 실제 정아 씨가 굉장히 이 섬세하고 날카로운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너무 따뜻하고 멋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역할 엄진숙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마음의 구심점이 리더 역할을 했어요. 네. 방금 마이크를 드셨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네. 아, 이따가 생각나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인성 씨 모가디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번에 권상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면모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때와 다르게 이번엔 영어를 하지 않고요. 예, 한국말로 오랜만에 연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한국말 연기를 보실 수 있는 오랜만에 한국 영화인 것 같고요. 그때보다는 좀 더 진중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그리고 좀 표독스러운 모습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굉장히 다른 질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김종수 씨는 이장춘이라는 인물 처음 제안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좀 너무 감사하고 좀 놀랐죠, 사실. 그리고 저희 이제 소속사 이제 본부장님이 계신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 하면서 책을 주면서 저한테 형님 이거 연기 잘하셔야 돼요. 부담을. 어? 내가 연기를 그렇게 신경 쓰이겠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 이 책을 본인도 읽으면서 되게 매료가 됐고 또 이런 분들의 조합에 또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춘 열정적인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한다니까 본인도 약간 설렜던 것 같고 저 또한 많이 설렜으면서도 아 이건 내 파트를 너무 깔끔하게 흠이 안 가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들이 사실은 매번 있었죠. 네. 워낙 또 멋진 연기를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밀수는 배우분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들썩이게 했던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아,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심 긴장했지만 아 좋습니다. 자 긴장을 가지고 연기한 우리 김종수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자 고민지 씨 이번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일 것 같고 저희가 티저 예고편을 봤을 때 굉장히 패션에 또 눈이 가더라고요. 예, 패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되게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우선 처음에 고흡분 캐릭터를 접했을 때 정말 독특한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시대의 배경이 고스란히 잘 담기면서도 이 옥분이라는 캐릭터의 좀 개성이 뚜렷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살려질 수 있게끔 정말 다양한 시도와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지금의 옥분이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분들 이번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지금 사실 뭐 뮤직비디오를 시작해서 지금 현장에서 짧게 인사만 했는데도 이 분위기, 이 케미 기자님들 뭐 충분히 느끼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촬영 현장 과연 얼마나 재밌었고 숨겨진 이야기가 많았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작기 영상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수조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내려다보는데 공항이 오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 생각을 했죠.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치는 거 그리고 이제 서서히 수영을 하고 겨울들은 수영 훈련이
정도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밀도 있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물 위에서 헤엄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너무 감동하고 인연하고 그렇게 환호하다가 과정은 힘들었죠. 과정은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는 가장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던 수중 공항 선수는 완벽하게 극복이 된 상태였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막 조인숙 씨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만으로도 영화 속의 시원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긴박한 순간들,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자,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피도 눈물도 없이 리얼 수중 촬영입니다. 자, 인터뷰에서 보면 김혜수 씨께서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이게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 힘을 내서 그 공포를 없앨 수 있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물에 대한 공포보다 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도둑들 촬영할 때 수갑을 찬 채로 차가 물에 잠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촬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랑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렵게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공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안받고 물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첫 미팅 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감독님이 이제 수중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영상을 보는데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 못하는 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여성 배우들 해녀 이제 수중 촬영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수중 훈련을 하는데 저는 참여를 거의 못했어요. 그때 소년 심판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실제 촬영 전에 그 배우분들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그때 수중 세트에서 이렇게 물을 내려다보는데 6m 수중 세트였거든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하기로 하고 기사도 나갔는데 나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럼 이 영화는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배우들이 들어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흥분하고 환호하다가 제가 공황 상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매번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심을 들여다보면 제가 제 상태를 알아요. 오늘 괜찮을지 아닐지. 그러면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보면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제 상태를 아시니까 해서 감독님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조금 배려해 주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조금 적응하고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완벽하게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 촬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이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팀원이고 우리 팀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팀원 중에 또 한 분이 또 업리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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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는 물도 싫어하고 무서워. 수영은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일단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아 닥치면 하겠지 뭐 연습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단 시작했어요. 근데 직업이 해녀고 네. 해녀의 또 리더예요. 네. 그냥 무작정 시작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결국은 했어요. 결국은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같이 했던 해녀들의 도움이 너무 컸었고 그들과 함께 아까 그 제작기 영상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컷을 찍지 않을 때도 항상 다 같이 모니터를 보고 그 물 안에서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울어주고 예 정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는 맞아요. 현장이었네요. 아 너무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화면은 시원한데 마음은 뜨거워지는 희한한 현장이네요. 정말 맞아요. 네. 정말 맞았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한 덩어리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었던 현장이었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네. 그 뜨거움과 시원함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시 씨, 6m 이 수심의 수조 세트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되게 정말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선 바다랑 되게 흡사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놀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흡사한 공간 안에서 저는 들어가서 연기를 할 때 그냥 순간순간 맡기면서 이제 촬영을 할 때 도움을 굉장히 실제랑 비슷하다 보니까 연기적으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그게 저는 제일 좀 감사하게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그 광활한 긴장감,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어서 아마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배우 본인도 이렇게 리얼하게 느낄 정도로 이 세트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리얼한 수중 세트가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만 봐도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 수조 세트 그리고 실제 어선까지 가지고 와서 촬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과정. 과정은 사실 제작부들이 하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분들이 그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조 세트 같은 데 찍고 있으면 그러니까 막 그 서로 그러니까 자기 촬영이 없을 때 막 응원해주고 그 약간 그 문화센터 노래교실 같은. 아, 우리 아까 뮤직비디오로 이미 좀 네.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어쩔 때는 제가 좀 권위를 잃을 정도로 그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 그 저도 오케이인가? 이러고 그런 때도 많았고, 또 하나는 초반에 저희가 실제로 촬영 초반에 수조 세트부터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바다 배 타고 나가고 하는 거를 초반에 좀 찍어서 그러니까 바다의 환경을 예, 배우분들이 몸에 좀 익은 상태에서 수조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 옮기고 막 이런 과정들은 진짜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뭐 다들 고생하니까. 그런 또 고생이 웰메이드의 해양 범죄 활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대가 되는 작품 밀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장면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을 맞춰야 되는 신이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했었고,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또 싸우려고 어떤 장면이 재밌었던 품이 있고 젠틀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이었어요. 야생성이 있고 이번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조금 매너 있고 품격 있는 되게 공을 들여서 찍었는데 앞으로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미치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생활 있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액션씬들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제작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거는 뭐 제작 영상이 아니라 본편을 본 것 같은 굉장히 활기찬 액션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주먹이 온다. 미친 액션입니다. 자, 조인성 씨, 이번 밀수에서 액션 정말 제대로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는데 예고편에서도 지금 살짝 등장을 했거든요. 같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기대해도 좋다. 글쎄요. 그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 연습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럴까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나서 철저하게 이 합을 다 외운 상태에서 현장에 임했었고, 그래서 좀 더 완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모가디슈 때는 좀 즉흥으로 하는 것들이 또 매력이었다면 이거는 감독님이 컨펌 아래 좀 정교하게 액션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작 그 모가디슈에서 정말 시원시원한 발차기를
네네.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다른 액션. 예, 이번엔 발은 많이 안 쓰고요. 네, 손 위주로. 아, 이번에는 상체 위주로. 예, 한 번 했으면 한 번 좀 쉬고 예, 주먹 쓰고 또 주먹 쓰면 또 하체적으로 예, 또 그런 시기가 근데 필요하죠.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영화에 있는 모든 액션 장면에서 제가 실제 액션 하는 거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조인성 씨 액션 진짜 멋있는데 제일 멋진 건 얼굴이에요. 표정이. 아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하긴 액션 할 때 그 표정도 함께. 왜냐면 결국은 연기니까. 그쵸. 액션 저는 그렇게 연습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 옆에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운데 대단해요 남자 배우들. 근데 인성 씨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인성 씨 우리도 좀 보여줘요. 와 진짜.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예, 정말 열심히 합을 맞추고 열심히 연습한 뭐 액션도 있지만 최고의 액션은 얼굴 액션이었다. 특히 눈. 눈. 아, 눈. 여러분. 와, 네. 그 사실 선배님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아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박정민 씨도 눈에 힘을 지금 그득 줬는데요. 아 저도 액션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이제 박정민 씨 차례예요. 예. 예. 자 밀수에서 장도리가 선보인 이번에 떼거리 액션. 네네. 함께 보여주신데 너무 멋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또 하나의 밀수의 관전 포인트라는 예. 소문이 있습니다. 예. 자 거칠고 굉장히 타격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이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아. 박정민 씨 액션. 근데 사실 이제. 인선이 형님이 연기하신 권상사는 싸움 잘하는 캐릭터예요. 아 이미 형님입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연기한 장도리는 그렇게 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어서 어 이제 이렇게 뭐 좀 패싸움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패싸움에서 사실상 멋진 액션보다는 이제 구강 액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예, 모습으로 예, 좀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 게 있고 멘트로 예, 예. 예 그리고 좀 감정으로 싸우는 예, 인물이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좀 활기가 넘치는 액션이겠네요. 예예 예, 근데 그 씬을 제 기억으로는 이틀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다들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막 무기를 휘두르니까 위험했는데 그래서 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잘 맞췄어요. 사실 저희는 이게 그 위험한 장면이고 되게 멋진 액션 씬을 찍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너무 서로 웃겨서 그 캐릭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하나의 그 배우들을 알게 되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 캐릭터는 조금 무섭게 연기를 했으나 그래도 이제 본연의 배우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면 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기억. 아 네 맞아요. 액션 씬 찍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컷 하고 나면 네, 너무 막 서로 기억이... 안고 그랬을 네네. 것 같아요. 네. 모든 액션 씬을 다 보셨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박정민 씨의 떼거리 액션. 저는 사실 뭐 정민 씨 액션뿐만 아니라 저 또 정민 씨 영화도 꽤 많이 봤는데 정민 씨의 장돌이 그러니까 정민 씨의 모든 영화 중 밀수가 최고예요. 아니 진짜로. 정말 아직 우리가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통틀어 최고다. 최고예요. 장도리. 네. 네. 앞으로 이 밀스의 장도리를 뛰어넘기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까지요? 그 정도예요? 아, 네. 넘어야 될 산을 만났네요.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내 자신뿐. 예, 예. 예. 우리 박정민 씨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오 그렇다면 감독님, 예, 네. 아니 지금 액션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유승환표 액션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번 영화에서는 활력 그리고 좀 멋있는 그 인물들의 개성과 멋이 좀 돋보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인성 배우하고 박정민 배우가 워낙 몸을 잘 써요, 두 배우가. 그 조인성 배우는 근데 약간 좀 제대로 된 정식 체육관에서 좀 배운 느낌이고 연마 느낌이고
도전 배우는 약간 그 동네 이렇게 산행하면서 그 익힌 느낌이랄까. 오다 가다 익힌 네, 느낌. 네. 그런 차이도 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액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 두 분이 몸을 쓰셨다면 김종수 씨는 그 영생수 보니까 실제 총을 다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 비하인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저기 장면에서도 보셨듯이 저기 산탄총인데 아, 산탄총. 뭐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총기 전문가분이 이제 한번 쏘고 나서 또 확인하고 하면서 안전하게 일단 촬영을 했고요. 그 제가 지금 외소해 보이지만 제가 또 해병대 출신이라 아 진짜? 네. 어, 지금 믿기지 다, 않는 다 처음 알고 처음 알고 네. 너무 젠틀하십니다. 네, 몇 기십니까? 네, 554기입니다. 554기? 흔지는 마시고요. 네. 어, 우도환 씨랑 이상희 씨가 막 뛰어와서 인사할 것 같아서 예. 아 그래요? 예. 불편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사실은 좀 이게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휘상 저런 정도는 다뤘을 법한 사람이라서 실제 그 총을 쏘아본 사람 느낌을 좀 내려고 이제 견착도 이제 달라고 이왕이면 조준도 좀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감독님은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네, 그 본부장님도 만족하셨나요? 아, 뭐 별 말이 없는 거라서 이제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정말 그 총기 액션 그리고 정말 완벽한 합이 있는 액션 구강 액션까지 액션의 모든 것을 밀수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감독님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하고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드시고 그 어느 현장에가도 밀수 현장 같은 현장은 없었거든요. 또다른 시도를 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깜짝 놀랐어요. 배에 통째로 수조에 옮겨놨어요. 기존 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수원 감독님께서 다 선곡을 하신 거예요. 되게 설레는 부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명곡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7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의상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배우가 배우로서 믿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수중 액션과 70년대의 멋진 음악들이 함께하니까 꼭 커다란 스크린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시원한 영화고 정말 재밌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뜨거운 여름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밀순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다의 또 다른 공간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펙타클한 액션 그런 쾌감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작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네, 그 밀수 제작 영상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키워드 공개합니다. 와, 베테랑들의 만남 웰메이드 프로덕션입니다. 영화도 기대되지만 방금 마지막 제작 영상 보고 나니까 영화 속 음악들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감독님, 네? 촬영, 미술, 무술, 분장, 의상 등 정말 웰메이드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작품 밀수인데 특히 저희에게 싱어송라이터로 너무나 익숙한 장기하 음악 감독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이 영화는 제가 그 각본을 쓸 때부터 70년대 그 곡들을 그 아주 전면적으로 그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한 11곡 넘게 그 영화 속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오리지널 스코어는 이런 분위기와 어울려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한국의 그 대중가요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이 시기의 음악에 되게 진심인 아티스트가 장기하 씨였고 그래서 만나서 본인도 이제 영화 음악을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완성된 나중에 이제 영화를 곧 보시게 되겠지만 아마 왜 선택을 했고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더욱더 기대가 되고 사실 그 저희가 오늘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만을 위해서 이제 미술팀에서 선물로 준비한 연안부두 뮤직비디오도 이제 처음에 봤지만 그 곡도 OST 중에 한 곡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영화 처음 시작이 그 돌아가신 최원 선생님의 앵두라는 곡으로 시작하고요. 그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막 그 들었었던 음악들을 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음악들.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대본 들을 때 이미 대본에 그 선곡된 곡들이 있어가지고 배우분들이 다 또 성실하셔서 곡을 다 찾아가지고 들어보셨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에 있어서 음악이 OST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씬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김현수 씨는 이번 밀수의 OST 중에 난 이 곡이 정말 좋다, 기억에 남는다. 사실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연안부두라는 곡이 우리 밀수팀 전원을 하나로 묶어줬던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로 보자면은 저는 그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춘자라는 인물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염정아 씨는요? 저도 역시 연안부두를 뭐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저는 캐릭터로 봤을 때 저한테는 그 김추자님의 무인도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무인도. 네. 조인성 씨는요? 저는 산울림의 근데 그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네, 그 곡이 참 영화를 통해서 그 곡을 다시 들으니까 더 새롭게 느껴졌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혜수 씨가 주단을 완전히 깔았다고 또 혼잣말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박정민 씨. 예, 저도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 대본 보면서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에 노래가 다 적혀 있었는데. 들으면서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그 씬의 분위기가 팍팍이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연기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씬의 어떤 톤의 매너를 알 수 있어서 연기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고민지 씨. 네, 저도 연안부두를 제일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김정미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또 저의 캐릭터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수 씨. 저도 최원 선생님의 앵두가 근데 최원 선생님 그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매력적이죠. 그냥 가을 낙엽 위에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 같은 그런 목소리라서 또 그 노래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 느낌이 확 살아나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좀 더 부탁드리면 불러도 주실 것 같은데 부탁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뻔했네. 예, 지금 진짜 부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 기쁜 날이니까 예, 또 다음에 하시겠어요? 예, 다음에. 예. 자, 김현수 씨. 영화 배경으로 이제 한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뉴 종로다방, 군천 네네. 시내, 뭐 이런 중요한 그 곳곳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렇게 완벽한 장소들이 굉장히 몰입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이제 저희 영화에서 주 무대가 군천이라는 70년대 가상 도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군천이라는 공간 자체,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주는 이 명칭에서 주는 뉘앙스를 너무 현실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영화적인 상상력이 완전히 동원이 돼서 재현이 되다 보니까. 마치 7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따로 70년대의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간을 이제 관객들이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베테랑들과 웰메이드 프로덕션의 만남입니다. 이제는 베테랑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수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뒤쪽에 우리 기자님들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받으셨나요 혹시? 네, 지금 마이크가 앞쪽으로 가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전달이 됐나요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스타의 네. 남경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김혜수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확실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조춘자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배우분들께 이제 감독님들하고 이제 앞에 연안부두 뮤직비디오가 이제 좀 공개됐었는데 혹시 그런 좀 비하인드도 알 수 있을까 해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자는 조춘자는 굉장히 영화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동안 뭐 제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고 많이 했고 인상적인 배역들도 좀 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배역 중에 가장 상스러운 배역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신나게 했고 이게 적정선에서 상스러운데 이런 역을 제가 두 번 다시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원초적인 것들을 발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충분히 즐기면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안부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는 사실 저희 워낙 팀워크가 좋았어가지고 그때가 또 굉장히 심각한 그 코비드 시대였잖아요. 아직도 뭐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개봉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다들 일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시로 뭐라도 찍어놓자 라고 해서 정말 배우들 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그 안무도 준면 씨가 막 안무 짜주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분장실에서 까불면서 연습하고 항상 그 LP판을 심지어 LP판을 또 선물 받았어요. 중간에 스태프한테 해서 LP판 이렇게 분장실에서 틀어놓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 들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아 씨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 뒤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연안부도 뮤직비디오 나올 때 생각나 맞아 뭐 이러면서 맞아 그 순간은 네.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영상에 담긴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네. 오늘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로 네. 예, 촬영 및 녹화가 이제 불가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렸지만 선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연안부두라는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염정아 씨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들 좋아했기 때문에 또 상징적이기도 해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싱크를 맞추시더라고요. 입모양을 참으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제가 핑크의 나우가 있었고요. 네, 네. 예. 00년인가 예. 이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더 싱크도 맞춰가면서 직접 부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손이랑 팔이 어찌나 긴지요? 네. 그래서 대본에 있는 대사 외에 가사를 외웠어야 됐고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가사가 혹시나 틀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또 영상에 먼저 또 경험이 최근에 많은 고민지 씨 네. 어떠셨나요? 정말 핸드폰에 영상이랑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해녀 언니들 핸드폰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추억이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뮤직비디오에 담겨져 있는 그 이상으로 정말 훨씬 더 추억이 많이 있어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더 좋은 영상들을 함께 네,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연출을 해봤던 박전민 씨가 네. 연출을 했나요 혹시? 이번에는 카메라를 잡았어요. 촬영만. 연안부두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안정적인 커트는 박전민 씨 실력이에요. 와 네. 놓칠 뻔했네요. 박전민 씨, 예. 그 촬영이 이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그 연출 예. 그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나와야 해서 유료 어플을 사서 찍었습니다. 유료 어플을 썼다. 네. 지금 배우분들도 모르고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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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프리 그 시간이 없었는데 누구하고 예, 예, 그거를 예. 어플을 깔았던 거죠. 제가 다 이렇게 제 합의로 예. 깔아서 했고 지금 유승환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같은 연출자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거는 진짜 아까 김혜 선배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김혜수 선배님이 기획하고 다른 배우들이 다 그러니까 함께? 배우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그 홍보팀에서 뭘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막 어느 날 현장에서 막 배우들이 모여서 막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아니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막 땀 흘리고 있고 그렇죠. 대사 외우, 가사 외우고 있고 예. 그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편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싱크가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시려면 좀 그거를 맞춰가지고 틀어놓고 하시든지 예 앞으로 저기 찍을 때는 좀 싱크를 맞춰달라고 또 류승환 감독님 아니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스텝 너무 더울 때였는데 스텝들의 활력이 되게 살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주부 노래교실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아까 나온 메이킹에서 이제 배 나오고 뭐 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실제 바다에서 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스태프들이 서가지고 예. 계속 움직여서 배우분들이 막 멀미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은 지금 우리가 즐겁다고 하지만 스태프들은 사실 그 강도가 좀 있었는데 워낙 배우들이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워낙 그 중심에서 그 활력을 막 계속 현장에서 유지를 시켜주시니까 저도 이 영화는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들 정도로. 끝났네요, 근데. 그거든요. 예. 자, 다음 질문 너무나 아쉽게도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HN 스포츠 정승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조인성 씨랑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인성 씨는 이제 모가디슈 두 번째로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박정민 배우님은 이제 액션을 선보이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기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예. 자, 조인성 씨 감독님과 두 번째 호흡이셨어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글쎄요, 그러니까 모가디슈 때도 좋았었지만 또 두 번째 했을 때에 또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감독님하고 밀수를 찍기 전에, 그러니까 그 모가디슈를 개봉을 이제 시켜놓고 제작 발표회도 다니면서 끝나면 바로 또 밀수 현장에 가서 저희 또 액션씬 찍다가 또 중간에 무대 인사도 돌고 뭐 좀 이렇게 외유내강 전속 배우인 것처럼 활동을 했던 시기여서 그렇게 한. 그렇죠. 한 3, 4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감독님과 이 현장에 있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테랑 2 촬영장에 놀러 갔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오늘은 손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어색함이 좀 있을 정도로 이제는 참 더욱더 뭐라 그럴까 이제 형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동네도 비슷하거든요. 옆집 이웃사촌이라 가끔 뭐 놀러 가고 이제는 영화적 동지가 된 것 같은 예, 아,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박정민 씨는 어떻습니까? 액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임하셨는지? 그 액션 씬이 좀 컷 길이가 길어서 제가 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과 예, 절대로 상대 배우를 실제로 때리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마음가짐과 뭐 그런 마음들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 때리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그 긴 신을 끝낸다는 거. 네네. 네, 필모사상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박정민 씨.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쪽 앞쪽에 예. 오른쪽 뒤쪽입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네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 저는 유승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그 관객들한테 좀 크게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뭐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약간 별개의 그 시리즈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감독님 작품은 관객들이 되게 기대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영화는 꼭 극장 가서 봐야 한다는 경계가 이제 많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밀수 같은 작품들은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 봐야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이유랄까, 그래야 가치가 있을까, 이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독님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과정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준비되는 그 연기자분들의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그것을 촬영하는 방식, 그리고 나중에 화면과 소리의 그 미세한 조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극장에서 큰 스크린과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스피커의 상태로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제 영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그 관객분들의 이런 영화를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무작정 그것만 고수할 수는 없겠지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극장에서 관람을 하셔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100%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집에서 보는 것도 뭐 이 편하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영화 한 편을 볼 때 저만 해도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볼 때 이렇게 완전 온전하게 감상을 못하거든요. 뭐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뭐 목마르면 뭐 물 떠 마셔야 되고. 근데 불 꺼진 상태에서 온전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경험하고 어떤 온전한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것. 우리가 영화를 대중예술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같이 우리가 그 침묵하는 과정, 침묵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긴장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감정의 흐름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를 본다가 아니라 영화를 경험한다를 극장에서 경험한다라는 것, 체험한다라는 것은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수 역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여성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이렇게 상업 영화에서 대형 스케일로 나온 건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강동님도 거의 20년 만에 여성 투톱 액션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오랜만에 이렇게 여성 투톱 범죄 액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들도 물론 단독 주연을 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뭐 김혜수 씨, 염정아 씨, 고민 씨 이렇게 율 감독님의 액션 여성 투톱 액션물에 하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조인성 씨나 박정민 씨 그리고 김종수 씨는 이렇게 좀 뒷받침하는 역할로 나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 그 특별한 뭐 제가 막 2023년에는 여성 영화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뭐 20년 만에 왜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뭐 그러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배우분들과 해야 된다라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영화를 보시면 이것이 이 두 주인공이 서사를 끌고 가긴 하지만 여기 등장하신 분들 외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재밌는 좀 군상극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것이 여성 서사극이다라고 한정짓기에는 좀 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조금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성 투탑이 이제 이야기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 작품, 여러 가지 면에서 끌렸겠지만 김혜수 씨
좀 소감 이 작품을 함께한. 저는 사실 또 드라마나 OTT 쪽과는 다르게 영화 쪽에서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기획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런 작품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 작품이 저한테 의뢰가 됐다는 거에 상당히 기뻤어요. 기뻤고 감독님 얘기처럼 이게 여성 서사에만 치우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인성 씨나 박정민 씨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우리 영화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제 스스로 가장 크게 깨달은 점, 늘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더 크게 상기한 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팀이고 나의 정체성은 팀원이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굉장히 각인시킨 작품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유승환 감독님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상업적인 면과 특히 액션에 특화된 굉장히 특별한 연출력을 선보이셨던 분인데 모가디슈라는 영화로 또 다른 정점을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작품이 어찌 보면 감독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업 영화로 돌아온 그것도 여성 서사 중심의 그 작품이라서 저는 사실은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제가 이 작품의 촬영 그러니까 그 멤버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를 했을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염정아 씨. 브라운관과 스크린 오가면서 이제 다양한 서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함께 하시면서 소감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언니가 지금 다 하셨고 예,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 팀과 팀원이라는 것들을 너무 아주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 이 영화를 하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 예, 그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참 큰 힘이죠. 예. 자 김종수 씨가 그러면 대표로 네, 이제 네. 다양한 서사가 나오고 뭐 큰 줄거리가 있고 그럴 텐데 저희가 아직 이제 영화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서사에서 함께 이끌어가면서 어떠셨는지 뭐 제가 이끌어간 건 없고요. 네. 제 파트만 열심히 했는데 오면서 제가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기에 이제 오늘 참석하지 않은 배우들 중에도 보면 이제 장도리는 또 장도리와 함께하는 또 무리가 있고 또 이제 권상사도 이제 그 옆에서 같이 하는 정도원 배우가 있고 또 윤병희 배우 또 뭐 너무 많은 배우들 또 그 해녀 무리로 나오는 뭐 박경혜 배우 박주민 배우부터 해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 출연할 때마다 저는 아직 아껴서 아직 안 봤거든요 영화를 너무 그분들께 보고 싶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 팀의 그 케미스트리가 정말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지금 설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류승환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올 여름에 7월 26일 날 개봉하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수 씨. 네, 저희들이 즐겁게 찍었다는 거 안에는 치열하게 찍었다는 게 확실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시원한 쾌감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수 씨. 네, 정말 뜨거운 여름 저희들의 정말 이 열정을 아주 가득히 녹아냈으니까요. 꼭 70년대 그 열기를 극장에서 뜨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민 씨. 네, 저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뜻깊은 영화인데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거든요. 네, 저도 영화를 보는 날을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성 씨.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가디슈 때는 아무도 없는 횡한 극장에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이렇게 만나고 우리 전에 해왔던 이 방식대로 영화 제작 보고회나 이렇게 만남들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도대체 이게 끝나긴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되게 반갑고 다시 영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영화 개봉하는 날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정하시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밀수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씨, 네, 인석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대면하면서 저희 영화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올 여름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에 정말 자격이 있는 영화인지 여러분들 검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관객들이 사실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끊길 정도로 이제는 조금 문화적인 일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가 과연 자격이 있다 치면 중간에서 많은 관객들이 다시 한번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이크는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자, 무대 저희 빠르게